자,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제 그 의료대란 책임을 지고 장관께 용퇴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관이 용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차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차관께 직접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 이후에 여당에서 차관을 향해서 장관보다 박민수 차관은 경질 반드시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가 깨졌다. 차관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의료대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이 의료대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적게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위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퇴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퇴에 대한 책임감은 있습니까? 예.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에는 차관이 용퇴하는 것이 이 의료대란을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